한국에 들어와서 소녀상을 모독하는 등 민폐 행동을 반복한 미국인 유튜버가 한 시민에게 보복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법적인 쟁점들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늘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유명인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확산하자 여론 수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예. 이를 포함한 사건 이슈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내용, 각종 기행을 일삼은 외국인 유튜버의 폭행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아주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등의 기행을 벌인 미국 유튜버입니다. 예. 조니 소말리 씨. 방송 도중에 그 진행하던 행인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개요부터 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유튜버 이제 이른바 이제 기행을 많이 좀 벌여왔는데요. 사실 언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세간의 이목을 좀 끌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뭐 라면을 일부러 얹는다거나 뭐 면발을 뭐 분쪽으로 던지거나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어르신한테 네. 뭐 협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좀 기행을 많이 벌여왔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소녀상의 그 얼굴에 이제 입맞춤을 하는 기행까지 벌여서 참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제 다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예. 이제 이른바 이제 응징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응징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들끓어왔고요. 예. 그러던 중에 최근 이틀에 걸쳐서 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좀 뭐 무례하고 또 민폐를 끼친 행동 분명히 잘못이 됐지만요. 예. 이것을 과연 폭력으로 응징을 하는 것 역시 잘못이다라는 평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사적 제재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런데 네. 예. 어쨌든 폭행 자체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폭행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뭐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폭행을 이제 원인을 제공했냐 이런 부분들은 양형의 고려가 되겠지만 어쨌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없는 한 폭행 혐의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 뭐 경찰의 할 일을 뭐 유튜버들이 대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순간입니다. 네, 워낙에 또 민폐 행동을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삼아왔기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로 봤을 때 좀 예. 보복 폭행을 한 시민을 옹호하는 여론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한국을 우습게 보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잘 응징을 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여론은 어떤 처벌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폭행죄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러한 경위라든가 여론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이 해당 유튜버가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는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일부 시민들이 네. 사적 제재를 한 것인데 사실 저도 해당 영상을 보면서 뭐 통쾌했다 이런 반응을 없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위 어찌됐든 이런 사적 제재는 분명히 이제 금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적 제재 관련된 막 드라마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저희가 막 보면서 통쾌하고 그런 게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없는 행동일 텐데 예. 이게 그래도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의 이 모욕적인 행위라는 게 사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또 맞습니다. 시설물이기도 하고 좌시할 수 없는 부분 같은데 예. 법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되나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물리적 훼손을 한 게 아니니까 네네. 또 처벌이 안 된다거나 규정이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문제될 수 있는 혐의 자체는 재물손괴 혐의입니다. 재물손괴요? 예, 이제 소녀상 자체가 어떤 뭐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재물로 보고 근데 해당 이 재물을 자체를 뭐 손상을 시키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네.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군요,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이 손괴 행위 그 담긴 그 영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소녀상 자체가 사실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 행동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모욕하고 뭐랄까 경멸하는 의미를 담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행동으로 인해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모욕죄 성립 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모욕죄도 일단 수사는 가능하다.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민폐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강제 추방까지 이야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미 무리를 일으켜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는데 네네. 이런 상황을 좀 따져봤을 때 이 유튜버를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예, 우리 강제 추방 요건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이나 공공 질서를 위협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예. 출입국 사법 심사를 통해서 강제 퇴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추상적인 기준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실무상 이제 딱 이제 가능성이 되는 것은 벌금형 300만 원 이상 정도의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강제 퇴거 대상자가 되는데 300만 원 이상이. 예. 근데 지금 이 기행 중에 분명히 범죄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편의점에서 이 유튜버가 했던 기행들은 업무 방해라든가 재물 손괴 예. 혐의가 충분히 그렇죠. 이제 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당국에서 뭐 누군가의 고발이 꼭 있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해당 범죄 사실을 인지를 해서 수사를 빨리 시작하고 그다음에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 벌금형 처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는 강제 퇴거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여론의 추이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만나볼까요? 당초 오늘부로 시행할 계획이었었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유명인들을 별도로 출입문들, 이 셀럽들을 사용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전격 철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하루 전에 이런 결정이 난 배경이 의아해하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떤 네. 배경일까요? 짚어볼까요? 일단은 그 이른바 변우석 황제경호가 사실은 논란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사실 계속해서 지금 공항공사의 이런 대책 마련, 마련한 대책이 좀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공항공사에서 대책을 마련해라고 했더니 특혜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예. 일부 연예인들이 이제 출입국 과정에서 뭐 이제 군중들이 모여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실은 이런 식의 특혜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예. 국정감사에 사실은 공항공사 사장이 직접 출석해서 호되게 아주 꾸준함을 들었죠. 네. 그래서 사실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제 백지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좀 시행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텐데 이렇게 특혜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됩니다. 예. 연예인을 누구까지를 연예인으로 볼 것이며 그들이 사실은 어떤 공무상 목적이 아니라 사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출입국을 네.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런 어떤 외교관들이나 이런 뭐 비행기 기장 등에한테 주어지는 그런 혜택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유명세 그 공항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PPL 뭐 간접 광고식의 어떤 사진 촬영 행위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와중에 이렇게 좀 문제가 계속 되는 건데 그런 문제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제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특혜를 마련했다 이런 맞아요. 비판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 누리꾼들이 여러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예. 안 변호사께서 방금 좀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연예인들의 공항 PPL 사진을 금지하면 된다 뭐 이건데 일단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PPL 사진이 뭐 어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광고죠. 이제 공항을 이용하는 연예인들이 뭐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공항 패션 이런 예, 거죠? 공항 패션 이른바 네. 뭐 패션 용품 귀걸이 등 이런 것들이 뭐 매진 사태를 막 기록을 하니까 연예인들이 이것을 이용해 사실은 일부러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군중들이 모이들리게 되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건데 사실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나 규칙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공항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내부적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사실 노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제지를 하든가 아니면 금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규정을 마련한다면 금지도 가능하겠죠. 공항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법안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고 별도의 계획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예. 새로운 대안 중에 하나가 유료 패스트트랙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유료 패스트트랙은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 뭐 놀이공원 가보시면 많이 이제 사실은 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빨리 가는 거. 예, 근데 이제 놀이공원과 다른 것은 이제 공항은 이제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예. 때문에 이른바 유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이 적정한가라고 하는 이슈는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공항공사 측에서 뭐 국민들 여론을 좀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 국민의 한 70% 정도는 이런 유료 패스트트랙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네. 의견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런 유료 패스트트랙 도입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그 입장 자체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점이 유보적인 거예요? 이제 유료 패스트트랙 이 도입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 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정부 입장은 아직은 유보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보겠습니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 출연했던 래퍼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주목할 점이 뭐냐면 구치소에서 이제 어떻게 마약을 했을까, 네. 손을 댔을까 이 가능할 수 있냐 이 부분인데요. 교정시설 내 어떤 마약 통로 차단 이게 뚫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뚫렸다고 봐야겠죠. 근데 좀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인천구치소로 확인이 되는데 인천구치소에 불과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어떤 수용자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입감을 하면서 신체 내부에 사실 마약류를 숨겨서 들어왔고 예. 그 마약류를 이제 동료 수감자들 5명에서 나눠서 투약한 예. 사건이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사실은 교정본부에서 이런 구치소 내 마약 반입 실태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고 단속을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라 예. 사실 우려가 크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구치소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나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약 사범들만 따로 모아서 별도의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방식이 좀 마약 반입 범죄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예. 수감 생활 중에 유통 방법을 공유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향방이라 그래서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 이제 수감자들을 한 방에 모여서 이제 수감 생활을 시키는데 사실은 초범이라든가 재범 같은 경우는 네. 들어가서 사실은 더 많은 잘못된 이제 지식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배워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제 수감인들 중에서는 이른바 원로라고 불리는 마약 사범집에서 좀 나이도 많고 그런 범죄 경력도 많은 원로들이 네. 있는데 이제 신입 수용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끔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구치소 내에서도 사실은 정신과 약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게끔 하고 이를 몰래 이제 빼돌려서 유통시키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인권침해, 엄중관리 사이에서 혼란이 빚기도 한다고 하던데 네.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수위가 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뭐 이걸 차단할 수 있는 방안까지 좀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사실은 마약류 처방 부분부터 좀 짚어보면은 구치소 내에 이루어진 처방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점은 가장 뭐냐면 처방과 투약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치소 수감자들이 이제 정신과 전문의한테 이제 처방을 받고 해당 약물을 혀 밑에 숨겨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뭐 말려가지고 다른 데 유통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지금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처방과 동시에 투약까지 좀 관리가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외부에서 뭐 이제 가족 면회라든가 아니면 뭐 변호인 같은 외부인 면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과잉 수색이라고 지적은 당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수색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마약을 투약을 했기 때문에 네. 교화를 위해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게끔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조금은 있을지언정 어쨌든 단속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안디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